안녕하세요. 영희정 TV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테슬라처럼 만들려고, 테슬라 기업을 만들어서, 주가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뭐, 테슬라, 많이 아시죠? 뭐, 전기 자동차의, 뭐, 1등 주자인데, 뭐, 테슬라 주식을 사신 분들은, 뭐, 엄청난, 뭐, 좀, 큰 돈을 좀 벌으셨을 거예요. 이미 뭐, 최고점을 또 찍었었으니까. 저희도 요번에 이 게임을 통해서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 주가도 미국에 있는, 진짜 테슬라 주가처럼 사상 고공 행진을, 이렇게, 찍을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분명 게임과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은, 저도 이거는 처음 도전해보는 거라서, 이거 공장 이렇게 하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도 도전하는 겸,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뭐 전문적인 뭐 게이머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캐피탈리즘 랩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같이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용자 게임으로 가서 기업 이름 뭘로 하지? 테슬라니까 테슬라. 우리는 K 모터스로 할게요. K 그냥 K로 할게요. 너무 길다. 우리의 이름은 그냥 이 회장님. 캐릭터는 제가 탈모인이라서 머리가 없는 민둥머리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은 도시 개수는 총 7개로 전 설정할 거고요. 뭐 이거를 아니요, 대한 주식은 아니요. 네, 뭐 인플레이션 보통 강도 뭐 이런 것들 일단 시장 연도로 2000년도로 시작할게요. 전기차 시대를 맞춰서 자, 그다음 뭐 경쟁 상대 마음 창업 자금 뭐 요새 돈 많은 회사들 많으니까 막다 이제 뭐 일단 높은 레벨로 한번 해볼게요. 높은 레벨로 DLC 뭐 디지털 시대 뭐저 제가 디지털 시대는 할건 아니니까 그렇고 자 빨리 시작. 자, 우리도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은 제조업 가이드 가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동차 스마트카. 여기에서는 전기차가 스마트카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뭐 배터리가 원칙적으로는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까지는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더라고요. 이걸 할수 있는데 지금 카 자체 스마트카 자체 또 자체 연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 반제품에 가서 스마트카 자체 이건 다뭐할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 본사는 어디 있지? 카이로 있네. 오사카. 일단은 지도를 통해서 인구가 많은 곳 시드니, 오사카, 카이로가 그래도 인구가 되게 많네. 그러면 우리 본사가 있는 카이로로 해볼까요? 그래도 좀 돈을 좀 벌고 있는 오사카는 패스하고 시드니로 할게요. 시드니에 전기차 공장을 만듭시다. 공장, 중간 공장. 자, 여기서 보면 스마트카 자체 자동으로 전 출력을 할 겁니다.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중간 아 이렇게 해서 망할 것 같은데 엔진 그 다음에 공장 중간 이제 타이어 저는 이거 다 어느 정도 많이 해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거 대충 비슷해가지고 대충은 뭐가 필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나머지 스마트카 그 일명 전기차죠. 전기차를 완성할 만한 요소들은 다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 전자제품, 자동차, 스마트카 이제 다 출력이 되죠. 스마트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품질이 낮으니까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 상품 연구 개발 자동차 아 우수한 인력들이 되게 많네요. 상품 연구 개발 자동차 상품 연구 개발 자동차 아유. 그래도 연구진들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스마트카 10년 자 상품 연구개발 원래는 전기 배터리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스마트카 자체도 해주고 반제품 타이어, 휠 타이어. 이렇게 해서 지금 자동차 연구는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출시했죠? 지금 원가는 한 4,000달러 정도 되는데 공장 좀 가격을 좀 낮춰서 좀 싸게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K모터스 이제 매장을 내야죠. K모터스 매장. 손님 왕래 주소가 어디가 높을까? 가장 핫한 핫플 자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자리. 그나마 아까 60 한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잡게요. 여기를 잡고 우리 차또 우리 차또 우리 차 우리 그리고 광고를 해줍시다. 광고 자 미디어 연결 아, 시드니에, TV 방송국이 뭐, 점수가 되게 좋으네요. 자, 우리 차를 판매하고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뭐, 국가에서 보조금 주진 않겠지만은, 좀 합리적으로, 팔아보게끔. 자, 시드니에도 매장을 하나 열었고, 이제 세계에 맞춰서, 보르도에도, 자동차 상점. 45, 48. 어디가 나을까? 어디가 나을까? 오! 72가 있네. 94, FE, 94, 자, 우리 자동차를 계속 K 자동차를 널리 알려서, K 자동차를 널리 알립시다. 자,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보르도 신문이 좀더 낫네요. 자, 보르도에도 한개 냈고 매장. 자, 밴쿠버 소매점 자동차 우리 K 모터스 가장 좋은 자리, 손님 막내 지수가 가장 높은 자리.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어느 정도 유입은 되겠죠? 48, 42. 여기도 정부기관 있고, 한 번씩 보면 정부기관 자리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와, 여기는 57이네. 자,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 매장에 이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좀 팔리기 한것 같아요. 자, 광고, 밴쿠버의 라디오가 여기는 또, 아, 역시, 여기 왜 가격이 틀리냐면 수입까지 하고 통관 세금 뭐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대비해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가격 뭐 나름 제 가격대로 놔두고 자 여기 자동차 한 개, 여기도 나중에 노른자 땅이 될것 같아서 미리 밴쿠버에는 친환경차로 자 다음에 바르셀로나 축구의 도시 바르셀로나 요 스타디움 바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또 우리 K 케슬라 케슬라 여기는 일찌감치 빨리서 다 자리를 잡아버리네. 자 여기에 일단은 자리를 잡고 우리 케슬라 전기자동차 여기는 상표 부착을 한번 해볼게요. 고급차 이미지 느낌으로. 여기는 또 이제, 뭐, 좀 관세가 좀 싼지, 아까 밴쿠버보다는 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갔네요. 자, 판매. 이 정도 놔두고. 바르셀로나로 오시면. 자, 다음에. 뭐 지금 뭐 밑에 여기 보시면 뭐 엄청난 지금 적자를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소매점. 하얼빈 중국. 나중에 중국 시장이 또 커질 수 있죠. 그냥 좀 미리 아, 이건 공원이라서 못 찍는구나.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자, 우리 또 중국에서는 늘 우리 한국 자동차가 인기가 없지만은 우리가 먼저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선점을 할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도 광고. 이제 우후죽순 이제 쭉 생기려고 하는데 뭐 옆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계속 이제 미쉐린에서 타이어 회사인데 폴로옷을 런칭을 했네요. 사고 싶어라. 또한 군데 여기 있고 북부에 하나 좀 두고 싶은데 여기 하나. 중국 시장을 우리가 다 잡아먹어야지. 놔두고 하얼빈, 카이로, 오사카. 오사카, 일본에도 우리
테슬라. 아, 요 괜찮은 자리 바로 잡았네요. 아, 참고로 좀, 혹시 빨리 망할 것 같아가지고 투자 자금을 좀,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만큼 게임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 보면, 정말 작은 금액으로 해서도 아마 잘 하실 것 같으신데, 저는 그렇게 막, 게임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변칙으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컨텐츠로 좀 기억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라디오 방송을 때리고, 우리 자동차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 스타디움 옆에.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우리 회사 쭉 볼까요? 이제 여기 뭐 크게 있다가 이제 전기자동차 이제 K모터스 출범 한다 해서 시제품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이제 한번 고점을 찍었죠. 12달러 고점을 찍고 이제 판매가 잘안 되다 보니까, 아, 임마, 이거 또 사기 아니야, 이거? 어? 전형적인 기업 사기, 사기꾼 아니야? 이거 뭐 자동차 굴러가기는 가?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완전, 하방을 찍고 있죠. 그리고 잠시 좀 팔렸죠, 아까? 좀 팔리고 있어요. 팔리면서 잠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장 예측이 별로 좋지가 않은지, 이제 계속 좀 차트 모양이 좀 좋진 않네요. 그래도 좀 계속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희 회사를 믿고 회사 어다어 저희는 좀 저희 회사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요. 친환경 친 뭐라 그래야 되죠? 주주환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시드니, 이게 단가? 카이로 이거 지금 했고, 나의 사업체 이렇게 나의 사업체 요거 찍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 사업체만. 자, 지금, 오, 엔진이 왜 이렇게 갑자기 흑자, 오, 제가 엔진이 지금 뭐 다른 자동차 공장에서 저희 엔진이 좋다고 지금 뭐, 많이 받아가네요. 지금 뭐, 아유, 바쁘네요, 이 공장이 지금. 엄청 지금 바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막대기 보이시죠? 막 이제 뭐 만들어내자마자 지금 저희 K 엔진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다만, 아, 정작 우리가 지금, 판매해야 되는 쪽은 팔리진 않고 얘네들 선박 엔진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 뭐든 뭐어 뭐든 저희 거라도 팔아주면 좋죠. 그나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구나. 제가 이제 저쪽 회사에서 저희 엔진을 받아가면서 엔진 사업부는 꾸준히 지금 큰 수익을 내주고 있죠. 타이어는 뭐 우리 가장 야심차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뭐 판매가 되지가 않고 있네요. 자, 원가를 조금 더 감소하더라도 원가를 좀더 감소하더라도, 전혀 팔리지가 않네. 좀더 싸게. 더 싸게. 자, 이름 좀 살려나? 좀더 싸게. 자, 다음을 위해서 미리 또 소매점 자동차 상점을 한번 더
어디다 요쪽에 뭐 상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완전 화풀 성지가 될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여기 맞춰서 하나 매장을 낼까요? 더? 짠. 짠, 우리 가게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싸게 드릴게요. 좀 사세요, 자동차.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 회사를 보유하고 있듯이 우리 이 회장님도 또 이제 다양한 창조적인 마인드로 이 아이언맨 같은 이런 완전 최첨단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게임하고 뭐 완료하고 하다 보니까 참저 이런 게안 되네요. 참. 이런 말 잘하신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 하나 새로운 자회사를 고용할게요. 뭐 인상을 봤을 때 아유, 인상 좋은 사람? 아, 그래. 뭐 제가 제빵? 생활가전? 생활가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야. 난 쿨한 사람이야. 자, 자회사도 하나 설립했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망하는 게 지금 보이죠?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와, 주가가 지금 아까 11달러까지 막 그러고 있다가 지금 8달러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 이거 참. 지금 뭐 주식 뭐다 팔아버리네요, 얘네들이. 난 우리 회사가 꼭 성공할 거라 생각해서 떨어진 것만큼 전 사모으겠습니다. 사모아서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겠어. 테슬라도 처음에 막 사기꾼이니 어쩌니 뭐 자동차가 나오니 자동차가 나와도 망할 거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2만 원, 3만 원 했었을 때 시기가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팔리고 생각보다 이거 괜찮네. 생각보다 이거 좀 팔리네. 타보니까 또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뭐어 올라가게 됐죠. 이제 팔아줘, 팔아줘. 나는 자신 있어. 나한테 그리고 아직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아, 점점 이제 수익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구조적으로 광고부터 줄이겠습니다. 긴축 재정. 아, 슬퍼. 일단 아껴야죠. 일단 요 아파트 건물 요 버튼 누르시면 큰 건물들은 다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좀 자기 건물 보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밴쿠버에도 밴쿠버 매장 향기 더 있었는데 우리 이게 궁금하진 않아. 지금 경제 상태는 되게 지금 붐 형태인데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진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진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나 여기 자동차 매장 한개더 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어디 놔뒀지? 일단 밴쿠버 넘어가고 바르셀로나 성표 부착도 일단 없음. 아, 돈이 없어. 아, 드디어. 자, 대출 받아야죠. 다음 대출을 위해서 조금만. 우리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당장 힘들지만은. 자, 광고 줄이고. 아, 나 연봉도 안 받고 있네. 아, 정말 열정페이로 일하고 있어요, 저. 열정페이로 일하고 있네요, 저. 눈물 나.
정작 내 본사, 저희 카이로 도시에는 자동차를 공장을 자동차 소매점을 제가 만들지 않았네요. 그래도 본사인데. 아, 저희 자회사 벌써 부도났네요. 자회사. 제가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파산. 저희 자회사가 결국은 부도가 났네요. 내가 꼭 성공해서 다시 또 올리겠다. 자, 다시 또 자동차 대리점을 내볼게요. 여기 왕족들이 많이 사는 카이로니까. 왕들이 좀 사주지 않을까요? 왕들한테 뭐이 정도 금액은 껌값일 건데. 취미 삼아 이제 두 대씩 선물로 좀 주고.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공격적인 매장을 또 냈습니다. 자, 오사카에도 연결 중단. 지금 광고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들렸는지. 그래도 좀 팔렸긴 팔렸네.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번씩 좀잘 팔리고는 있습니다. 팔리고는 있는데, 아, 공급이 지금 많이 없어요. 공급이. 아, 수요가 많이 없어요. 수요가. 좀 계속 버티다 보면 좀 좋은 날이 오겠죠.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나마 엔진이, 어휴, 효자 상품이 되고 있네요, 엔진이. 엄청나게 지금 뭐, 엔진 공장은 막 팔기 바쁘네요. 휠 타이어. 오, 휠 타이어도, 저희한테 받아가면 또, 아이고, 우수 고객님이 생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디다스님. 무슨 공장, 뭘 만드시지? 아. 아디다스에서 버스를 만드는구나.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 타이어를 사용해 주셔서. 아유, 아디다스, 고객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자, 스마트 차체는 뭐 저희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뭐 엔진, 갑자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안, 우리 엔진을 안 사기 시작하지? 타이어. 타이어, 우리, 아디다스 고객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돌아와요. 제가 잘할게요. 돌아와 주세요. 뭐, 월마트는 벌써, 태블릿 PC까지 만들었네. 자, 우리 계속 저희 회사 주식을 볼까요? 그래도 좀, 나름 지금, 좀 올라오곤 있어요. 주식 차트가 이제, 사람들이 봤었을 때, 좀, 이제 좀 전기차 좀 괜찮은데? 얘 타보니까 좀이 회사 제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아까 잠시 수익률이 잠시 올랐다가 내렸긴 내렸는데 다시 또 꼬라박네요. 8달러로. 아,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금 잉여금이 별로 없어서 그럴 거예요. 지금 보면 잠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쭉 내려가서 좀 순이익이 좀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올라갔다 했구나. 자, 또 은행에서 또 대출 한번 또 받죠 뭐. 아직까지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제 존버 버티기 계속 대출로. 이 어려 이 스토리가 있어야죠. 성공하는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 없이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아, 뭐 얘는 뭐.
지금 뭐 경제 상태는 아주 좋은데 지금 뭐 저희 차가 지금 뭐잘 팔리지도 않고 벌써 그런 대출 받아서 우리 회사 자사주는 사야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부자가 될 거야. 그래도 제가 또 자사주 매입하니까 이렇게 또 살금살금 또 올라오다가 올라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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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라갔죠? 자, 우리 공장. 여전히 수요가 너무 없네요. 수요가 너무 없어요, 수요가. 이거는 적자를 보고 팔 수도 없고. 자, 좀 싸게. 박리다미식으로. 그래. 자, 한 따위로 받아봅시다. 이제 이게 마지막 대출인데. 없음. 너무 비싸게 판다. 싸게 팔자. 싸게 팔자, 싸게. 떠리로 주자. 아낌없이 주자,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자. 얘네들도 아디다스 버스를 벌써 팔고 있네. 쟤네들은 씨 벌써 씨잘 팔아. 자, 그래도 요 매장은 그래도 좀 팔리네요. 요 매장은 좀 팔리고 있습니다. 좀 이제 안될 때는 가게를 광고부서 없애고. 자, 보로도에 가서 파격적인 할인 가격. 일단 팔고 소문을 내야죠, 뭐. 자, 아유, 싸다 그냥 바로 이제 반응이 오네요. 지금 점점 지금 수치 보이시죠? 지금 엄청 지금 소문이 났어요, 지금 보로도에. 굉장하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굉장하게 지금. 지금 뭐 점유율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차가 이제 엄청 팔리네요. 보로도가 이제 어유 저희 전기차 성지가 된것 같아요 이제. 자, 원가가 더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 주식을 좀 소각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5%. 슬퍼. 이제 자동차도 팔리기 시작하는데. 보로도 뭐 친환경 도시인가 도시인지. 보로도에서 결국 한어 어이 벌써 아나 이러다가 기업 뺏길라. 자, 이제 밴쿠버 가서 또 가격 조정을 좀 한번 해주고. 한 대도 못 팔았구나. 자, 이제 또 가격도 내리자마자 이제 또아또 이제 또 사기 시작하네요. 사기 시작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하니까 돈이 좀 들어오겠죠? 돈이 좀 들어와야 된다. 나 분명 아까 이쪽에 매장 한개더 냈었는 것 같았는데. 바르셀로나도 좀 파격적으로. 이 도시는 계속 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네. 슬프다.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50% 그래도
차가 팔리는데? 차가 팔리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를 않고 더불어 또 워낙 싸게 팔아서 그러나? 아, 계속 이제 뭐 회사 상태가 엘롱이니까 계속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겠죠. 뭐 엄청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다시 그래도 주식 아무도 사가려고 한 사람이 없나?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신주 발행 자체가 안 되네. 이러면 사업체를 하나 사업체를 하나 팔아야죠. 마음이 아프다. 잠깐. 다 팔아야지. 땅도 팔고. 아유,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없음. 자, 이번에도 차를 팔자.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 아직까지 영업 매장 자체에서 크게 순이익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을 올려야지. 이제 좀 팔았으니까. 그냥 정상대로 좀 사줘. 아, 그래도 좀, 이제 공장도 지금 뭐, 차가 이제 밀려가지고 지금 판매하기도 어려운데. 아유, 그래도 뭐, 아유, 엔진, 우리 엔진 받아갔던 회사들, 다 없어졌네. 이제 이쪽 공장이 좀 바빠졌고. 휠 타이어 만드는 공장도 이제 서로 바빠졌고. 자, 그래도 이제 차가 좀 팔려요. 팔려서 좀, 자, 5달러까지. 아, 주가가 완전 뭐, 바닥을 치고 있네요. 바닥을 치고 있어. 아, 이런, 벤처 기업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거 돈을 쉽게 버는 거, 저만의 약간 노하우는 있긴 한데, 아, 그게 없이는 참, 이 자동차 회사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긴 힘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회사 주식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발행이 안 돼요, 지금. 싸게 해도. 할인율을 해도 그렇고 또 매장 하나를 또 철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밴쿠버. 와, 이런 적자를 보고 있었구나. 팔렸으니까 이제 좀 사겠지. 사주겠죠? 나 근데 분명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매장을 한게 냈었는데, 전혀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 안 냈었나? 안 냈었나? 분명 어딘가에 내가 분명, 냈었었는데, 바르셀로나. 여기는 아예 팔리질 않으니까, 바르셀로나 자리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지금 여기도 지금 판매가 전혀 되지가 않고 있죠. 일단은 그러면 얘도 미리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얘를 좀 우리 차좀 사줘. 아, 참 얘네들 사주질 않네. 아, 참. 이 왕족들이 저희 차를 사주질 않네요. 힘들게 철수해야 될 매장들이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전혀 지금 움직이질 않네요. 돈이 없으면 또 땅을 팔고 매장을 없애고 버텨야 되는데. 아, 지금 매장도 내놨는데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네요. 일단 본사부터 줄여야죠. 본사 없애고, 잠시 좀 영세하게 지하상가에서 이렇게 좀 살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모습도 보여줘야죠. 본사에 뭐돈 벌면 또, 할수 있으니까 얘도 팔고. 자, 많이,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뭐 이제 4달러까지. 아유, 불쌍해. 돈. 시드니. 지금 계속 차는 많이 팔리고 있는데. 밴쿠버 매장 없음. 뭐 차는 뭐 팔리지도 않는데. 이 대리점이 완전 계속 돈을 먹고 있는 하마였군요. 아, 이쪽 매장에서는 지금 팔리지가 않는데.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하는구나. 저희 지금 어느 매장을 접어야 되지? 그래, 여기를 중국 역시 중국은 안 돼. 중국 시장은 참 어렵네요. 카이로 시장도 접고 지금 매장 수가 지금 많이 줄었는데. 또 여기서 적자를 보고 있구나. 자, 다시. 처음으로, 매장에서, 흑자가 발생이 되네요. 좀 올라오고 있죠. 오사카에서. 지금 수요가 이렇게 이제 많이 밀려 있는데 공급이 지금 못 따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디 판매할 때가 또 공장 어디 한 개를 또 접어야 될것 같은데.
시드니에는 팔릴 것 같고, 보르도. 약속의 보르도. 그래도 보르도 남기고. 밴쿠버도 그래도 이제 살금살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대출 안 되는가? 대출 한 번만 더 해주면 될것 같은데.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아직까지 저희 회사 주식이 지금 뭐 어느 매장 한 개를 또 철수를 시켜야 될것 같은데 슬프네요. 뭐 부동산도 이제 한계가 왔고 사실 뭐 팔아야 되지? 팔게 없는데. 나 이렇게 망하나? 일단은 비싼 일본 매장을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본토에서 돈을 좀 이익을 낼수 있도록. 시드니 2개 매장에서 약속의 보르도. 보르도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차가 주문이 많아요. 그래도 품질도 좋고 뭐 브랜드 네임도 지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갔고 지금 뭐 사업체 순이익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조금만 버텨주면 그래도 좀 순이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밴쿠버도 좀 저희 뭐 중국 시장은 참담하게 실패를 겪었으니까 카이로 철수, 오사카 철수. 아이고, 뭐 다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벌써 나오는데, 아, 저희 마침 새로운 자동차가 이제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아, 빨간 아주 최첨단 또 전기 자동차가 또 이제 스마트카가 지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겨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 주가 지금 2달러거든요. 2달러? 2달러인데 좀 상승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지금 새로운 신차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일단은 시드니 매장을 한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참 슬프네요. 새로운 자동차도 런칭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네. 큰일 났다. 제가 멍청한 짓을 금방 한것 같아요. 스마트카 자체 공장을 제가 부셔버렸네요. 오씨, 이러면 안 되는데. 할인율을 20%를 때려도. 신주 발행이 안 되는구나. 아씨, 좀 새로운 총재가 왔는데 대출이라도 좀 늘게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저 부도 났습니다. 결국 큰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 어렵네요. 저 부도 나서 거지 났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소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슬프네요. 지금 뭐 자동차 대리점도 두 개밖에 없는데. 보러더라도 한번 팔아볼까요? 아,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그래도 큰일 난게 제가 스마트카 공장을 제가 모르고 파기해 버렸어요. 근데 왜 없어? 왜 내가 이걸 없앴지? 와, 나 미치겠네. 반지. 그래도 다시 스마트카 사채 공장 저 부동산 팔고 뭘 해서 겨우 버텼긴 버텼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제가 버틸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줄이자. 어떻게든 허리띠를 더 조르고. 밴쿠버 매장에도. 여기 한개 매장이 있는데? 어디에? 왜안 보이지? 내 눈에. 아씨, 여기서 꽃이. 아, 여기도 한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돈을 벌고 줄여야지. 자, 이제 좀 흑자를 좀 봐야지. 바르셀로나도 없고, 카이로도 없고, 불쌍해. 불쌍해. 지금 본사가 없으니까 이 가격 조율이 자동으로 안 되고 제가 지금 일일이 지금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나한테 좋은 날이 분명 올 거야.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자, 타이어. 타이어가 좀 내리고. 엔진. 엔진은 뭔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아. 자. 순익이 좀 나야 되는데 버틸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매장 캐봐야 밴쿠버 하나 매장에 시드니 매장 두 개에서 지금 굴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밴쿠버에서 마켓 점유율이 52%를 지금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팔고 있어요, 지금 밴쿠버. 밴쿠버 영업사원들 너무 잘하고 있어. 고마워. 뭐 브랜드 인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차 품질이 일단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네요. 타보니까 우리 차가 좋지. 타보니까. 타보면 안다니까. 우리 K 자동차에 K 자동차를
이게 부서마다 이렇게 구매 요 끝에 숫자가 레벨입니다. 부서 레벨입니다. 부서 레벨이 오를수록 원가가 절감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의 이익도 많이 되고 좀더 자동화에 기여가 되고요. 이 레벨을 빨리 올리려고 하면 연습 이거를 막 게이지로 높여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고요. 첫 특자가 나올 뻔했었는데 첫 특자가 나올 뻔했는데 돈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되는가? 결국 저희 시드니 매장 한 개를 아까 한 시드니 매장 2개 있는데 어디 둘 중에 한 개를 팔아야 될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일단 여기 한개 매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슬프다. 좀 이제 어쩔 수 없다. 너희 영업 사원들이 되게 영업 사원들이 잘 줘야 되는데. 이제 두개 매장이 남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좀 팔아 줘가지고 회사에 큰 이익이 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흑자가 지금 보면 차트에 보면 잠시 흑자가 될듯말듯될듯말듯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구소 비용도 되게 지금 크고요. 지금 저도 이거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되게 뭔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계속 버티곤 있는데 대출도 지금 전혀 나오진 않고 있고 공개 신주도 아예 되진 않고 있고 할인율을 11%로 올려도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좀 버틸만 합니다. 원가 절감이 되고 차는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해서 조금씩 순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순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다른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문을 단다 하더라도 임금을 또 줘야 되고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 계속 우리 회사 주식은 계속 바닥을 향해 가고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더 지하가 있고 저희 회사를 믿고 산 주주들한테 정말 정말 죄송하네요. 지하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긴축 재정도 하고 월급 하나 안 받고 열정 페이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너지게 되네요. 그래도 좀 인지도도 쌓이고 좀 많이 팔리는데, 이거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저희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방치죠? 심지어 또 팔아버렸네, 얘네들이. 에이서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그래도 17%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흑자만 나와주면 조금만이라도 흑자만 나와주면
가격을 일단 원가 자체를 다 올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믿고 파는 시드니 15,000원. 이왕 이렇게 망하는 거. 물가도 올랐는데 팔아야죠. 우리 밴쿠버. 자, 그래도 이 매장은 순이익을 내주고 있어요. 순이익을 지금 열심히 뭐 순이익을 내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가격을 좀 올렸는데, 시드니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 인지, 뭐차 품질은 되게 좋은데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니까 참 아쉽습니다. 일단은 지출이 많은 연구소를 일단은 없애겠습니다. 땅을 팔고 퇴직금까지 다 주고. 아, 슬퍼. 그래도 당분간은 팔리겠죠? 아디다스에서 저희 또 타이어를 또, 감사하게 또 받아주고 있네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뭐 이제 팔 것도 없는 것 같, 팔 것도 없네요. 저 망했습니다. 진짜 망해서 이제, 저희 회사를 믿고 산 K 모터스 주주님들한테 너무 큰, 죄를 저질렀네요. 저도 거지가 됐겠지만, 저를 믿고 사준, 주주님들.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음 편에 다시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부도난 저는 도망가듯 조용히 살고 있겠습니다. 바이바이.